안녕하세요, 아이디베아입니다. 제가 몇분 전에 무슨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속상한 점을 다 이야기했고,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게임도 자주 하고, 게임은 여러 번좀 하고, 슬라임은 좀 많이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먹방을, 이제 추가된 게 먹방을 조금씩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책 읽어주는 것도 시스템에 추가가 됐어요. 오늘은 그러면 골라서 책 읽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책을 한 영상에 두 개씩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제가 오늘 책을 4개 읽어줄 건데, 그러면 2개니까 2편까지 있겠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산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 4권을 골라볼게요. 나는 지금 1편이니까 1편에서 일단 책을 골라볼게요. 책이 저기 뒤에까지, 밑에까지, 완전하게 많은, 얘기보다 더 있어요. 저기까지 있어요. 일단 제가 일단 책을 골라볼게요.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소리 좋아요? 여러분들 안, 저는 읽었는데,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읽었나? 안 읽어. 나 읽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안 봤지, 쓰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일단 하나 골랐어요. 이거 제가 하나 읽은 책이고요. 거의 다 읽은 걸로 알고 있네요. 아, 또 읽은 책 중에 또 뭐가 재밌냐면, 엄마를 바꿔주세요. 두개 골랐어요. 유치원 때 받은 건데, 완전 재밌어요. 이 영상은 모든 연령대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 유치원 때 받은 책들도 몇권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미니는 명탐정과 엄마를 바꿔주세요. 이두 권을 읽어볼 건데, 첫 번째로 엄마를 바꿔주세요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시나요? 그러면 연습 좀 할게요. 입에 있는 거 조금만 먹고자. 해볼까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다 엄마예요. 잔소리를 했나 봐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컴퓨터 소리예요. 컴퓨터 꺼야겠다, 그냥.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엄마 햄버거 사주세요. 안 돼. 며칠 전에 먹었잖니. 그러면 피자 사주세요. 네? 피자도 안 돼. 밥은 안 먹고. 햄버거나 피자만 먹으려 들면 어떡해? 엄마가 준혁이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이게 엄마고 이게 준혁인가 봐요. 이 아이가 준혁이고 이 여기 있는 서 있는 어른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는 단발머리고 아이는 남자이고 엄마는 여자예요. 두
먼저 긁어볼게요. 엄마, 놀이터 가서 놀다 올게요. 준혁이가 막 뛰어나가려는데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혁아, 방에 이게 뭐니? 당장 치우고 나가.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준혁이는 투덜투덜거리며 방을 치웠어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여기 준혁이가 치우는 모습이 담겨있네요. 엄마는 어디인 것 같나요? 퀴즈!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것은 어디일까요? 다음. 정답은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가세요. 동생 와가지고. 가세요. 문 닫아요. 읽어볼게요. 또 읽어볼게요. 야호, 신난다. 비켜라, 비켜. 준혁이가 마트에 젓가락을 타고 신나게 달려요. 준혁아, 안 돼.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준혁아,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너도 위험하단 말이야. 당장 내려와. 에이, 아무튼 재밌었는데. 여기 보면은 주요 내용이 이 아이죠.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도 퀴즈 나갑니다. 이 아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장의 음악 이름만 알려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무엇인가요? 퀴즈를 내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카트를 타고 놀아서 엄마가 입에서 불이 나와서 화를 내고 있죠. 여기서 계속 엄마가 화를 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엄마는 뭐든지 하지 말라고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안 하면 된대. 입이 삐죽 나온 준혁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기 보시면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까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뭔가 화목한 모습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날 식탁에는 햄버거와 피자가 가득 있었어요. 준혁아, 많이 먹으렴. 엄마는 전과 다르게 식탁 앞에서 다정히 웃고 있었지요. 어? 정말 먹어도 돼요? 우리 엄마 최고! 냠냠쩝쩝 준혁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달라졌을까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저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10살일 거예요. 저와 같은 유치원 다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엄마가 되게 눈에서 하트를 날리는 것 같아요. 준혁이는 너무 신이 나서 야무쩍쩍 계속 먹었지요. 그쵸? 지금 이 모습은 엄마는 화목하고 준혁이는 신이 나서 계속 피자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나와있죠. 여기도 볼까요? 준혁이 얼굴 모습이 이상하네요. 한번 글씨 읽어봅시다. 엄마, 나가서 놀고 올게요. 그래, 재밌게 놀고 오렴. 막 뛰어나가려다가 지저분한 방을 본 준혁이는 엄마 눈치를 흘끗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웃고만 있었지요.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정말 좋아. 아까 앞에 내용처럼 잔소리를 안 하고 뭔가 잔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뭐를 해주었나? 다음 또 볼게요. 덜컹덜컹. 신난다. 야호, 신난다. 준혁이가 마트에서 카트를 타고 달려요. 읽어볼게요. 맞아. 그런데 엄마는 미소를 짓고 있지요. 엄마, 나 좀 봐. 진짜 빨리 달리지? 준혁이는 더 쌩쌩 달렸어요. 지금 엄마는 웃고 있고 준혁이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어떡해요? 지금 이 뒤에 사람들의 표정이 어때요?
지금 약간 피해를 준혁이가 약간 피해를 주고 있죠.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장을 넘겨서 가볼게요. 다 보면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화내는 사람들의 얼굴도 있어요. 여기 보면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우선 쿵쾅 쿵쾅 준혁이가 탄 카트에는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바닥에 꼬그라진 준혁이는 코피해 났어요. 무릎도 까지고 피가 났지요. 준혁이는 으앙 울으면서 털었어요. 엄마가 얼른 뛰어오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고 있지 뭐예요. 준혁이는 넘어졌는데 엄마가 웃고 있네요. 뭐죠? 뭐죠? 나는 뒷장 읽어볼게요. 이렇게 웃고 있고 코피 탈 다치는 모습이네요. 읽어볼게요. 준혁이는 콧구멍에 틈을 틀어막고 무릎에는 커다란 반창고를 붙였지요. 오늘 재밌었지? 집에 가서 피자 먹자. 정말 이상해요. 준혁이가 다치면 엄마는 화를 내는데도 걱정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걱정은 않고 웃고만 있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준혁이는 다쳐서 서운한데 엄마가 웃어서 완전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럼 마저 뒷장 읽어볼게요. 집에 돌아온 준혁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뭔 소리를 해도 자기가 걱정하던 엄마가 그리웠지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흘려서 준혁이는 손을 번쩍 들고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잔소리쟁이 우리 엄마 돌려줘. 여기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크게 했죠. 다시 잔소리하는 엄마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글씨 읽어볼까요? 준혁아 밥 먹고 이따 가라고 했지? 이따가 닦을게요. 안 돼. 지금 빨리 닦아. 엄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도 준혁이는 지금 엄마가 훨씬 더 낫답니다. 끝. 아, 이렇게 엄마 다시 잔소리하고 있고 준혁이는 신이 났네요. 끝. 아,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저도 잔소리하는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잔소리하는 엄마가 왜 좋은지 그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는 추천드리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책을 안 읽어도 따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민이는 면상점. 미니가 동생을 때려서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은지가 내 로봇을 부셨단 말이야. 미니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엄마는 언제랑 은지 편이야. 방에서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쾅. 미니야 이제 좀 나와봐. 정말 안 나올 거니? 밖에서 엄마가 미니를 불렀어요. 싫어. 안 나갈 거야. 잠시 후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셨나?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나 정말 화났어. 흥. 띵동. 누가 왔나봐요. 우리 왕장님이 어디 있을까? 와, 할머니 목소리다. 미니야 화났다며? 어서 나와봐. 삼촌도 오셨네. 아 맞다, 난 지금 화가 났었지.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지금 할머니와 삼촌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게 좀 빨라졌어요. 미니야 배고프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났어요. 아, 고소한 참기름 냄새. 이건 생선 굽는 냄새인 것 같은데. 자꾸 혀가 꼬여요, 여러분. 잠시만요. 됐다. 이게 뭐죠? 킁킁 킁킁. 아, 맛있는 갈비찜 냄새다.
냄새만 맡았는데 침이 저절로 고여요. 꼬르륵 미니는 배가 고파서 숨도 났어요. 배 하나도 안 고파. 나가나 봐라. 미니가 진짜 화가 난것 같아요. 띵동 또다시 초인공이 울렸어요. 미니야 아빠도 기다리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니는 왠지 서러운 기분에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아빠가 방으로 들어와 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생일 축하해. 까슬까슬 아빠 수염이 따랐지만 기분은 좋아. 어느새 아빠가 미니를 번쩍 안아 데리고 나왔어요. 어느새 미니는 화가 다 풀렸어요. 아빠가 미니를 안아주는 모습. 이거 여기. 미니는 거실로 나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우리 미니 생일 축하해. 물렁물렁 할머니 배. 언제나 그렇듯 삼촌 팔에 매달렸어요. 그래, 이렇게 삼촌이랑 놀아야지. 단단한 삼촌 팔뚝.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가 미니를 꼭 껴안아주었어요. 포근한 엄마 가슴. 이제 할머니랑 삼촌이랑 아빠랑 엄마가 나와서 지금 생일 파티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와, 생일상을 보고 미니는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 보니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미니의 생각대로 생선구이와 갈비찜이었어요. 고소한 참기름으로 만든 건 알록달록 잡채였고요. 게다가 과일 샐러드, 딸기 케이크까지. 지금 케이크랑 여러 등등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미니 동생이 축하해주고 있네요, 여기. 잘 먹었습니다. 짭조름한 생선구이, 달짝지근한 갈비찜, 새콤한 과일 샐러드, 달콤한 딸기 케이크. 입안 가득 여러 가지 맛을 느꼈어요. 모두 모두 너무나 맛있었어요. 이번 장은 안 됩니다. 미니야 방에서 혼자 심심했지? 삼촌이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 산적놀이 했는걸? 보지 않아도 엄마가 뭐라 했는지 다 맞췄다고. 그래, 할머니 선물도 맞춰볼래? 할머니가 선물을 주시면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가세요. 귀에 대고 흔들어 보니 달그락달그락.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았다니 향긋한 과일 향기.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봤더니 동그랗고 딱딱한 커다란 막대. 아하! 이제 알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퀴즈 뭐인지 맞춰보세요. 미니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건 바로 내가 좋아하는 막대 사탕이에요. 와, 잘도 맞히네. 할머니가 허뭇해하며 말씀하셨어요. 뽕, 뿌지지. 이 소리는? 구리구리한 이 샌드는? 엄마, 은총 쳤어! 미니는 어느새 쌩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하하, 미니가 정말 명탐정이네. 끝.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이제부터 동생이 때려도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지 않고 동생 있으신 분들 잘 공감하실 거예요. 동생이 자꾸 내거 물고 뿌시고 그러는데 그냥 봐주세요. 동생은 어리고 어린 나이니까 자꾸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지금 현재 4살인데요. 아,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이 나이가 진짜 진짜 개구리 까불까불한 나이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댓글에 달아주시고 이 미니는 명탐정, 그리고 엄마는 바꿔주세요를 읽고, 명탐정, 그 느낀 점을 읽어주시고, 느낀 점은 어떻게 쓰냐면, 댓글에 미니는 명탐정, 뭐 느낀 점, 그다음 엄마를 바꿔주세요, 명탐, 뭐 느낀 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